서울 대연각 호텔 화재 현장입니다. 지난 12월 25일 아침에 발화해서 18시간 만에 진화된 이 불은 200명에 가까운 인명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이 참혹한 화재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호텔 주변에 몰려들어 인명구조를 애타게 바랐으나 불길은 너무도 그세였습니다. 헬리콥터까지 동원해서 구조작업을 벌였지만은 솟아오른 불길을 피하기 못해 그대로 뛰어내리다 숨진 투숙객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끔찍스런 참사를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의 부주의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사실을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지상 21층이나 되는 높은 건물에 대해 방화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집을 짓는 사람들이 크게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한 건물에 있어서 이와 같은 불행한 화재가 일어나기 이전에 잘 대비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은 더 크게 보면은 나라의 일에도 비교됩니다. 적의 침공을 받아 우리의 도시가 불타기 이전에 미리 대비하고 굳건한 국방태세를 갖춘다는 것, 이것은 언제나 우리들 가슴에 새겨야 할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